정다인의 사인 시간입니다.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전시 각류 다수가 이란의 공급에 대한 보복에는 찬성을 했지만 그 강도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. 또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이란 보복에 대해 철회하는 입장을 좀 밝혔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. 확전이냐 아니냐,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지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중동 하면 저는 무조건 먼저 보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. 유가가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요. 중동 리스크로 이미 유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했었습니다. 계속해서 중동에 뭔가 확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였었죠. 또 금요일장에서 유가 또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장중에는 WTI가 배럴당 $87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. 최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도 선 반영되면서 유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 공격을 이제 다 감행을 한 만큼 현지 시간 14일 오후 6시,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조금 있다가 열릴 선물 거래에서 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냐 또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. 유가 코멘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. 밥 맥널리 레피던 그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까지 이어진다면 유가가 120에서 $130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. 아니다. 이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가에 많이 반영해놨기 때문에 확전만 없다면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또한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?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오를 수 있고요. 또 방산주도 오를 수 있는데 대신 높은 유가 부담으로 항공주는 내릴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. 어느 섹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확전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빠졌던 주가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오를 수 있는 만큼 강심장이신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빅스 지수가 이제는 17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시장 변동성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.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또한 무디스는 유가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경제가 어려워지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요. 안전자산인 금, 뭐 달러, 미 국채 이런 안전자산을 찾아가는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또 부채 부담 등으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달러, 미 국채보다는 금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. 금요일장에서 이 스팟 골드 가격이 온스당 사상 처음으로 $2,400 선을 돌파했습니다. 골드만은 올해 금값에 마지막 전망치를 $2,700로 제시를 했는데요. $2,300였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래서 금에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조금 전 마켓 비하인드에서도 짚어봤듯이 이미 금값 사상 최고치 부근에 올라와 있는 만큼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고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한편 유가 상승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무디스의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.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$4 이상으로 올라서 이 가격이 2~3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 하면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우세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와 있는데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 대목에서 또 방산주 그리고 에너지주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 그래서 갤런당 몇 달러인가 궁금하시죠? 제가 찾아봤더니 평균적으로 $3 그리고 6센트대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정다인의 사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동 지역 확대
확전이 있냐 없냐 이것에 반응할 유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확전 양상이 보인다면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또 그렇게 되면 유가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주, 항공주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요. 또 확전 양상이 두드러진다면 방산주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한편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가가 또 오르면 정치적인 결과에 그런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그런 포트폴리오 재조정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.